여기는 그 문형의 가옥인데요.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권해봉 정상에서 내려다봤던 상가리와 하가리의 마을에서 봤던 옹기종기한 마을의 풍경을 이제 이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문현행 가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주의 전통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안거리 그리고 밖거리가 있고 이제 목거리에 해당되는 쇠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룰이 있는 그게 사국을 형성하는 그런 형상이거든요. 이게 문행행 가옥은 그런 의미에서 197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제3호로 등재된 그런 문화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보수 유지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주 전통 가옥이 흔하지 않은 그 멸을 이어가고 있는 곳으로 지금 이 안거리와 밖거리 이 세막이 어울리져 있는 이 느낌을 보시면 주변에 전체적인 지금은 주변은 많이 바뀌었지만 60년, 70년대 또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전통 마을의 풍경들을 온 풍경들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내부의 공간을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보시면 여기가 이제 텐마루가 있고요. 자,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처럼 덧문이 있고 안쪽에 방들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 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들, 즉 방이고요. 저 측면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방, 즉 아까 이 마루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밖거리와 안거리. 뭐 밖거리는 자녀들에 의한 공간, 또 안거리는 집주인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고요. 문은행 가옥의 더 특징은 세 칸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세 칸의 중심은 우리가 상방이라고 하는 즉 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이제 부엌, 정지라고 하죠. 그리고 우측은 이제 곱판과 구들이 있는 저 큰 구들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고요. 그 다음에 밖거리, 자녀 세대가 살았던 이 공간은 두 칸짜리, 즉 한 칸이 모자라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지가 없이 이 굴목, 즉 불을 대는 난방 구조의 공간으로 그리고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.